오늘 로마서 19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죄보다 더큰 은혜. 죄보다 더큰 은혜. 제가 어제 우연히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하나 좀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중독된 사람들, 이 마약에 중독되고 또 알코올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것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이 파괴된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인간구실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재활되어 가는가? 그 배경은 이 특별히 여러 곳이 배경이 되었습니다만은 LA에 보니까 LA 그 나눔 센터라는 곳에서 이 많은 중독된 사람들이 재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재활되는 사실은 이렇게 이런 뭐 마약이든 이런 알코올이든 이런 데 중독되면 이 의학적으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뭐 일시적으로 조금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중독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그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죄에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폐인이 되었을 때, 응?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다 자기 곁을 떠나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보니까 딱한 사람만 자기 곁에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거. 하나님만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건체도 오지 않는데 마지막까지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가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 이걸 계속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거든.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 의롭게 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죄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의롭게 된 것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란 말이야.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젠 죄와 내가 먼 차가 되었다. 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은 그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이제 기억에도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야. 죄사함 받고 그 기뻐하는 구원의 기쁨. 근데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야,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보게 되더란 말이지.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참 내가 어릴 때에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모든 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막 죄사함 받고 그 기쁨을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당장 내일 굶고 뭐 병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더란 말이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속죄의 찬송, 보혈의 찬송들을 막 불렀는데 너무 밋밋해. 원래 그 찬송 부를 때 보면 막 얼마나 기뻐하고 막 그냥 그 어릴 때 내 그 우리 부모님들 그 모습이 아주 눈에 선해요. 그냥 마룻바닥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뭐 나 속죄함을 막 손바닥이 터지라고 막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기뻐하던 그 모습. 아,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즘 내 아주 큰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또 이 대속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계속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지.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구원의 기쁨을 가르치고 이 속죄받은 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가르쳐 주는데 뭐 속죄받고 이거 별 관심도 없어. 그저 돈 잘 보면 그게 기쁘고 말이지. 좋은 직장 들어가면 기쁘고. 이 성경의 본질과 너무나 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끝없이 들려준 게 뭐냐? 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와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영원히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가지고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이걸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기쁨. 내가 죄에서 이제 해방됐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냔 말이지. 없잖아 전혀. 그 사실 하나만 그냥 붙잡아도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계속 이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가르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인해서 만민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구원을 받냐? 말도 안 된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냐? 왜 이걸 믿지 못하냐? 예수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다. 어렵게 만들었다. 믿어라. 못 믿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셨단 말이지. 어떻게 치렀냐? 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받을 대속물을 대신 내 죄값을 받을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죄값으로 죽였단 말이지. 양을 잡았어.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내 죄의 값을 양에게 씌어가지고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계속 가서 양을 잡아서 또 제단에 바치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속죄의 방법을 건 4천년 동안 구약시대 내내 제단에 가서 양 잡고 뭐 또 죄사함 받고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했단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이 되고 하면 전부 다 성전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양을 사고 팔고 뭐 비둘기를 사고 팔고 그 다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함 받는 그런 행위를 했단 말이.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동안 이 방법으로 살아온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선지서를 배우고 있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돌아 나가서는 또 죄 짓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아무리 너희들이 끝없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는 자라는 거. 이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속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라야지만 대속물로, 영원한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구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영원히 어렵게 하셨다. 과거에는 어땠냐?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매일 서가지고 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이 제사가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야. 응? 일회성이야, 일회성. 일회성으로 죄 용서받고 또 뭐 평생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봐야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할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질 못하니까 이게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이게 굿뉴스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죄사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냥 이 복음을 안전함은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또 생겨나는 거지.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죄인이 되었다. 이게 아무리 이걸 설명을 해도 이 유대인들이 믿질 못하니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만 백성을 구원하냐, 말도 안 돼.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걸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너희들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 아니냐?
또 그건 또 다 잘 아는 것 같아. 응?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응? 아담의 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남아 있단 말이지. 응? 자, 한 사람으로 만민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만민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 인류가 만민이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복음이다.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죄악 아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의 권세에 있었냐? 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걸 죄의 왕권성이라고 그래. 죄의 왕권성.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선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 자유함이 없어.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단 말이야. 아무 힘이 없어. 그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얼굴 모양도 보니까 다 파괴돼가지고 완전히 이 심령이 파괴가 돼서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죄가 왕노릇하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쳐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 죄의 영향권에 있는 놈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죄를 끊지 못한단 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술 끊으려면 끊어져. 담배 끊으려면 끊어지냔 말이야. 일평생 살아도 그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래서 이걸 바울은 죄가 왕노릇한다. 죄가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비참하게 고통 중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죄에서 자유를 하지 못하면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나는 우리나라에 내가 어릴 때 보면 내가 어릴 때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6.25 전쟁이 있고 다 죽게 되니까 전 국민이 거지가 되고
전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어. 응? 전부 다 악령에 두려움 속에서 다들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하루하루 사는 거를. 죽음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어.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매일 밤마다 물 떠놓고 달에게 비는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별에게 빌고. 그리고 또 이 마을마다 들어가는 데마다 이 뭐 선앙당이라고 그랬나 뭐 이 신이 있어. 신이 고목나무가 다 신이야. 신 그 앞에 전부 다 돌을 쌓아놓고 빌었어. 안 빌은 게 없어. 안 빌은 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지금 이 일본을 보면 제일 기독교가 안 들어가는 나라인데 일본에 뭐 신이 뭐 몇 개가 되는지 몰라. 이야 일본 가보면 뭐 가는 곳마다 신 사고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우상에게 비는데 우상에게 비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고를 당할지 뭐 막 이런 두려움. 특히 또 일본 같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그 국민들 속에 그 두려움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의 왕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컨트롤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절대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런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도 너무너무 비참한 거지. 불안, 공포, 두려움. 이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에 거기에 끌려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이 왕권에서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은혜의 영향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죄일 뿐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는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죄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모든 인간을 컨트롤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 자, 15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제 은사라고 그래서 은사.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내 삶의 왕노릇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부터는 은혜가 내 삶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죄의 영향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 창녀들,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때에 그들이 그 죄의 영향권에서 자유하게 되잖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의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은 샘솟듯 솟아나는 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쁨. 항상 기뻐. 찢어지게 가난해도 너무너무 어려워도 그 심정의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친단 말이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이걸 이제는 찾아보기가 참 너무 어려운 시대가 와버렸어. 이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일곱 귀신 들린 이 미친 여자인데 정신 병자로 취급받아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마지막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의가 부정이 돼야 돼.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자, 쉽게 예를 들면, 자, 이 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는데, 그 밑에 바위가 밑창에 많이 있어. 많이 다 있으면 배가 부닥치면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런데, 물이 많이 깊은 곳에 가서 물이 높아지면 이 바위와 상관없이 다닐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뭐냐?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냐? 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크기를 깨닫게 되면 아무리 죄가 커도 이 죄가 은혜를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그 예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자, 이 한 창녀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을 때에,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이 막 비난을 해요. 또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는 바리새인이 막 비난을 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주님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이 와서 이런 짓을 하게 놔두시냐 할 때 예수님이 예, 그 말씀을 하세요. 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받으면 더 기뻐하겠냐. 죄가 적은 사람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용서받을 때에 더 기쁨이 넘친단 말이지. 바로 이게 그 이야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서 자기 의를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거는 내가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걸 깨달을 때에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 어떤 성도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말을 하질 못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더 크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이 나와. 큰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잘해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죄인이 돼가지고 폐인이 돼가지고 그러고 기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 근데 이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이 아들이 한 첫째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거야. 나는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저 종으로서 사용해 달라고. 자기 죄를 다 아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오히려 아들로 회복시켜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탕자 아들의 마음 속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야. 내 죄를 아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그런데 큰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말이지. 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요. 아니 나는 아버지 말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송아지는 그냥 이 토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이 죄인 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꼭 같지만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꼭 같지만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못 느낀단 말이지.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속에 죄가 사라져버려요. 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 그러니까 너무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면 내 삶에 죄악만 보이는 거야, 죄악. 그래서 평생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방법이 뭐냐면, 야, 너는 끝났어. 네 같은 죄인이 뭘 해? Impossible이야. With you, impossible.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같은 죄인이 뭘 해? 어떻게든 죄의 영향권에 넣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 죄는 보이지 않아요. 은혜만 보이는 거야. 오늘 내가 제목을 그렇게 해서 죄보다 더 큰 은혜. 죄보다 은혜가 더 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였든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거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냐? 자기의 죄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은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이야. 담대히. 은혜의 힘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어.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제일 그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이 마귀가 계속 와서 야 루터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도 지었잖아. 이런 죄 지은 놈이 무슨 종교 개혁이야. 야 니나 개혁해라 니나. 계속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수셔대니까. 그런데 루터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야. Nevertheless. Nevertheless. 독일말로 했겠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야. 죄보다 은혜가 크다는 거. 아무리 죄가 커도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소리야.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이거는 율법적이요 마귀적일 수밖에 없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회개 백날하면 뭐해? 돌아서면 또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데.
죄보다 큰 은혜, 은혜의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밟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 인도의 어느 지방에 가면 이 더 카페라라는 독사가 있대요. 더 카페라. 이 뱀은 아주 이렇게 변신의 황제야. 그러니까 이게 뱀인 줄 사람이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나무 가지인 줄 알고 이렇게 만졌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다 죽는다는 거야. 독사라서.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는데 이 뱀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그 뱀이 머무르는 곳에는 반드시 그 독을 치료하는 약초가 있대. 그러니까 그 뱀은 그 약초가 있는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면 빨리 그 약초를 뜯어다가 바르면 바로 해독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탁 넘친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 삶에 죄가 넘쳐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려 왕노릇할 수 없도록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제 초월하고 사는 거래요. 은혜에 충만해서 살고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어떤 죄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아무리 죄악이 나를 덮쳐도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이 죄는 다 사라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내 생각도 의지도 마음도 몸도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야. 그동안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야. 나를 죄 아래로 이끌고 가고 죄의 고통과 죄의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았으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은혜야. 이게 믿는 자의 은혜. 이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거든. 이제 은혜 안에 거하고 죄의 사슬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허감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게 뭐냐. 허감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빛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는 항상 빛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쁘고 밝고 환하고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요. 참 이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세상을 초월해서 살더라고. 세상에 어떤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오직 천국의 기쁨으로, 죄사함의 기쁨으로. 난 그런 사람들 어릴 때 참 많이 봤어.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 못하도록, 죄가 은혜가 왕노릇하고 항상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소망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